안녕하세요. 슬랩 베이스 레슨 12번째 시간입니다. 23페이지고요. 지난 시간에 이어서 16비트 뮤트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예제 56번입니다. C7 코드죠. 그래서 C와 이렇게 옥타브 요런 연주죠. 1 and 2 and 3 and 4 요 패턴에서 16분음표 뮤트가 되진 거죠. 어 자리에 1 and 어 2 and 어 이렇게 되겠죠. 이게 천천히 할 때는 잘 되는 것 같지만 빨리 하면 잘 안 될 겁니다. 왜냐하면 둔따투툿 둘 다 뮤트를 했죠. 둔따투툿 이렇게 되기가 쉽다는 겁니다. 자, 그렇게 안 되게 정확하게 실음과 이렇게 뮤트된 소리가 구분돼서 나야 됩니다. 자, 이렇게 표현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메트로놈 켜놓고 천천히 오랫동안 반복 연습하면서 차츰차츰 템포를 올리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럼 예제를 완성해 볼까요? 둔따투툭 둔따투툭 둔. 자, 여기는 스타카토 돼 있으니까 짧게. 그다음 딴딴 투투따란 이렇게 되겠죠. 다시 한번 더. 조금 더 빨리. 자, 그럼 트랙과 함께 연주해 볼게요. 자, 57번입니다. 리듬 보니까 한 꼬마, 두 꼬마, 세 꼬마 이 리듬이 다시 나왔죠. 자, 셋째 박에서 두따 두뚜 요 리듬 두따 두뚜 그리고 네 번째 박은 따뚜. 자, 그럼 첫 번째 마디 반복해 볼게요. 딴 두뚜 딴 두뚜 따 두뚜 따. 자, 이때 검지는 당연히 바를 만들어야 되고 그 새끼손가락도 심지어는 이 뮤트 때문에 거의 이런 식으로 저는 누르거든요. 원래는 손끝으로 이렇게만 하면 되는데 앞에 이 G음을 뮤트하기 위해서 새끼손가락도 썼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새끼손가락에 여기를 저는 이렇게 합니다. 이렇게. 그러니까 왼손은 그냥 가만히 있는 느낌이 될 거예요. 근데 이게 새끼손가락의 소리가 잘 안 나신 분들은 물론 뭐 이렇게 해도 상관없지만 더 빨리 치기 위해서는 저 새끼손가락 요 부분에 요 부분으로 눌러서 소리 나는 게 익숙해져야 될 겁니다. 자, 그럼 첫 번째 마디 반복해 볼게요. 단 두뚜 단 두뚜 따 두뚜 따. 예, 왼손은 거의 가만했죠. 자, 속도가 좀 빨라지면 두 번째 박에서 세 번째 박 넘어갈 때 잘 안 될 겁니다. 딴 뚜뚜 뚜따 뚜뚜 요게 쉽지 않거든요. 그래서 요 부분을 중점적으로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. 딴 뚜뚜 뚜따 딴 뚜뚜 뚜따. 그래서 딴 뚜뚜 딴 뚜뚜 뚜따 뚜따. 좀 더 빨리. 자, 두 번째 마디 딴 뚜뚜 딴 뚜뚜. 그 다음에 뚜따 뚜따 뮤트 잘 하면서 플러킹은 소리를 내고 그 다음 썸으로 이렇게 연결해 볼게요. 자, 요것도 이렇게 플러킹하고 또 썸으로 오는 게 쉽지 않죠. 왜냐면 썸이 이렇게 2번 줄이라서. 자, 그래서 세 번째 네 번째 박만 연습을 해 볼게요. 자, 그럼 트랙과 함께 연주해 볼게요. 자, 58번입니다. 역시 한 꼬마 요 리듬 거의 필수적으로 나오는 리듬이죠. 한 꼬마 그 다음에 다한다. 자, 해머로 A, B, D. 자, 이게 전부 다 E마이너 펜타토닉 위치입니다. 참고로 E마이너 펜타토닉은 이렇게 G를 한 다음에 자, A를 땡기죠. 그래서 A, B, D, E 이렇게 펜타토닉이고 그 다음에 G, A까지 펜타토닉 스케일이 되겠습니다. 이렇게. 자, 그 다음에 더 가고 싶으면 또 한 칸 땡겨서 이렇게 끝까지 가면 펜타토닉 스케일이 되는 거죠. E 마이너. 자, 딴 뚜뚜. 그 다음 이렇게 되겠죠.
들어봤죠. 자, 그다음 마디 단 투투 따라단 투따란 따란 투따란. 자, 여기가 가장 어려운 부분이 되겠죠. 자, 그래서 두 번째 마디 셋째 넷째 박. 자, 연결하면. 자, 그럼 처음부터 연결해 볼게요. 딴 뚜뚜뚜 빨리. 자, 트랙과 함께 연주해 볼게요. 자, G 마이너 코드죠. 그래서 기본적으로 G 마이너 펜타토닉. 여기서 F, E가 나오기 때문에 이 음이 도리안 음이 되거든요. 그래서 원래는 G 마이너면 플랫이 두 개 붙기 때문에 B와 E에 플랫이 되는데 도리안이면 6음이 다시 샵되기 때문에 6음인 E 플랫은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 요 음을 반 올려주면 도리안이 되는 겁니다. 그래서 그냥 E가 나오면 도리안이 된 거죠. 그래서 라인이 이렇게 E, 네, 요거 때문에 도리안이 되는 거죠. 단 뚜따란 뚜따. 자, 요 두 박자 반복해 볼게요. 딴 뚜따란 뚜따. 딴 뚜따란 뚜따. 계속. 뮤트 할 때 확실하게 음을 탁 끊어줘야 돼요. 딴 뚜따란 뚜따. 이렇게. 딴 뚜따란 뚜따. 딴 뚜따란 뚜따. 이 두 박자가 중요하니까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. 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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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딴. 자, 그 다음 박자 E, F 이렇게 되겠죠. 자, 그럼 이 한마디 반복해 볼게요. E, F 딴, 4, E, N, 어 딴, 4EN, 어. 딴, 딴, 딴. 자, 그 다음 마디 가볼게요. 딴, 뚜따란, 따따. 똑같고, 그 다음에. 자, 요 패턴이죠. 제가 탑악부에 X를 1번 줄에 X를 했는데, 이제 1번 줄 하지 마시고, 그냥 4번 줄로 그냥 하시면 됩니다. 이렇게. 이렇게 4번 줄을 친다고 생각하고, 따, 뚜뚜, 따, 뚜뚜, 따란. 자, 여기가 테크닉적으로 가장 힘들겠네요. 그래서 세 번째, 네 번째 박. 자, 처음부터 연결해 볼게요. 단 4 e and 어. 단 따, 따, 단. 단 따, 따. 좀 더 빨리. 자, 트랙과 연주해 보겠습니다. 자, 60번 예제 A 마이너네요. 그래서 A 마이너 펜타토닉이 쓰입니다. 처음에 옥타브 나오고 A, G. 자, 여기가 바로 펜타토닉. 펜타토닉 위치죠. A, G 다음에 투 자, C는 또 플러킹이니까 굉장히 좀 어렵겠네요. 그 다음에 A, G. 자, 첫 번째 마디 반복해 볼게요. 딴, 뚜따, A, G. 자, 이동이 필요하고. 그리고 A로 올라오면 또 이동해야 되겠죠. 왔다 갔다 왔다 갔다. 이동. 따따라다. 자, 그 다음 두 번째 마디.
근데 이제 번에는 코드가 F코드로 내려오죠. 그래서 A에서 G 움직이고 또 F로 또 움직이게 됩니다. 자, 그래서 저는 이걸 A 한 다음에 G 갈 때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새끼손가락으로 G를 가줍니다. 그러면 이미 한 방에 다 이동이 됐죠. F를 이렇게 갈 수 있으니까요. 자, 두 번째 마디 새끼손가락 자, 그럼 두 마디 연결해 볼게요. 자, 트랙과 함께 연주해 볼게요. 자, 오늘 또 여기까지 따라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. 연습 열심히 하시고요.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그럼 바이.